네 개 문장을 논리로 배열하라는 나와 있잖아. 딱 보자마자 따라서 그리고 이때 이런 거는 지금 앞에 올 수 없다고 배웠잖아. 그럼 D밖에 앞에 올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안타깝게 선택길 받지 전부 다 D부터 시작돼. 그렇죠? 그다음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상당수 문제가 지금 해당되는 연결되는 아까 이번에 연결 문장 찾기가 있었잖아. 연결 문장 찾기가 중요해. 근데 연결 문장 찾기 세부적으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보는 지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지시어. 자,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봐봐. 봤더니 B를 봤더니 B가 그리고 그 지휘라고 그하고는 지시어가 있잖아. 그리고 그 지휘라고 시작된다고 하면 그 앞에 문장은 지휘로 끝나는 단어일 거란 거지. 그래서 앞 지휘로 끝난 단어가 있는 문장을 봤더니 C의 위치를 지휘라 부른다라고 나와 있잖아. 그럼 C 다음에 B란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. 그럼 C 다음에 B, CB가 되는 거 뭐냐 보면 4번밖에 없잖아. 그럼 정답은 4번 체크하고 되는 그런 류의 문제라고 하는 거야. 그런 것처럼 지시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.